안녕하세요, BJ 야식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저기 노랑통닭 그 순살 3종 세트, 순살 3종 세트를 다 먹었죠. 맛있게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라면 5개, 열라면 5개를 또 끓여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먹었던 건 이제 순살 3종 세트하고, 그리고 왼쪽 상단에 자막이 있다시피, 나뚜루에서, 트리플 컵, 세 가지 종류의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아까 전에. 마이크에 스퀴 차는 거 아님? 스퀴 안 찹니다. 마이크는 여기 있고, 수증기는 여기서 올라와요. 수증기하고 마이크하고 굉장히 한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수증기 바로 올라오면은 저 마이크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자, 이제 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양 5개 넣도록 할게요. 또 하나. 불. 3. 이거 한 6, 7개도 끓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사이즈가. 4개. 5개. 아, 6개도 들어가는데? 아, 7개, 8개까지도 끓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불판이 괜찮습니다. 괜찮네요. 전에 있던 동그란 그 불판 있지 않습니까? 동그란 불판은, 그거는, 전기로 하는 거거든요. 이건 가스로 하는 거예요. 가스 버너요. 6개, 최소 6개는 들어가네. 6개, 7개, 대충 구겨놓으면 8개까지 들어가겠네. 고기도 구울 수 있고, 라면도 끓일 수 있고, 뭐, 그래요, 이거. 곤댕이가 왜 이쪽으로 몰려갔지? 이거 홈쇼핑에서 막 10만원에 팔았나? 아마 그랬을까요, 이거. 9만 얼마나? 9만 원대 초반이었나? 야신이 크로스핏 해본 적 있나요? 저는 해본 적 없어요. 동영상으로 이렇게 본 적은 있는데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물을 안 끊는 상태에서 라면 넣으세요. 물 끊는 상태에서 넣는데? 니 얼굴 어메님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라면 진짜 매일같이 5개씩 드시나? 저한 개가 적당하던데. 글쎄. 본 BJ 방송은 이틀에 한번 방송합니다. 이틀에 한 번. 날씨는 그렇게 먹고 사과지 등 치우는 거 누가 치우냐? 치우는 게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 치우는 건 이제 제가 치워야죠. 엄마가 뭐 하기도 하지만. 제가 치워야죠. 와우, 데써나님, 별풍선 2개. 별풍선 2개 팬가에 감사드립니다. 데써나님. 야, 우리 팬가입 한번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 팬가입 한번 해주시면은, 랭킹이 한 20위 올라간다니까? 본비제 랭킹이 좀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 팬가입을 해주시면은, 랭킹이 20위 정도 올라와. 야, 지금 육상 선수로 가보시는 거 어떠세요? 글쎄. 새벽에는 라면 최고죠. 왜 처음 먹을 때 이상한 소리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꽃통령님 안녕하세요? 방송 안 하는 날뭐 드심? 방송 안 하는 날은 좀 나트륨 없는 걸로 주로 많이 먹어요. 밥을 먹어도 좀안짠거 있지 않습니까? 안짠 반찬 위주로 주로 많이 먹고. 하여튼 뭐 그래요. 왜냐면 저는 방송 오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맨날 짠 것만 방송할 때는 저기
방송국에서 좀짠걸 많이 먹지만, 방송 안할 때는 짠거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빛과 달빛님 풍성한 게또 감사드립니다. 오우. 야, 면이 저기 카메라랑 저기 캠이랑 가까운 데 있어서 좋다. 야식님이 유산소 운동도 하다 보면 느나요? 저딱 5분밖에 못 뛰겠어요. 하다 보면 늡니다. 확실히 늡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유산소 운동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는다니까. 김치역 아래에 있어요. 라면 5개 끓였는데 스프는 3개 넣었습니다.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3개만 넣어도 돼요. 초이랑님, 면더코님 안녕하세요. 체중 줄어서 늘고. 옆에 사람에서 40분 쉬는데 나는 5분 뛰고 죽으려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죠. 처음에 이제 5분밖에 못 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그 다음 뛸 때는 5분 한 10초. 그 다음에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뛸 때는 5분 한 20초. 뭐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늘려나가는 거예요. 스프 안 넣었습니다. 이거 넣으면 짜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면발이 저기 국물 다 빨아먹거든요. 엄청 짭니다. 물이 생각보다 이게 별로 많지 않아요. 열량은 어떠냐? 열량은 아직 안 먹어봤어요. 열량은 살짝 그 매운 느낌인데 맛있어요. 자, 이 정도 끓이고 이제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 뜨거워. 뜨거워. 당은 다 먹었어요. 맛있다. 맛있네요. 국물도 아주 가끔만이라도 드셔주세요. 알겠습니다. 라면 맛있네요. 새벽에 먹는 라면 제일 맛있지. 지금은 뭐 계란이 없는데 나중에는 기회 봐서 계란 넣어서도 한번 먹어볼게요. 김치 여기 밑에 있습니다. 깍두기 있어요, 깍두기. 열라면 은근히 매운데, 살짝? 열라면 은근히 살짝 맵네요. 라면을 제가 계란 안 넣은 이유가 처음에는 이 라면의 그 순수한 맛을 계란이 좀 먹을 수 있거든요. 라면이 무슨 맛인지 좀 알고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또, 또 저는 라면에 대한 어떤 그, 저기 설명을 또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은근히 매워요. 맛있는데 은근히 매워. 열라면은 오뚜기 거예요, 오뚜기. 야식님이 생각하는 가장 맛있는 라면? 항상 얘기하다시피, 제가 맛있는 라면은 뭐니 뭐니 해도 그 참깨라면이죠. 참깨라면. 제가 방금 아 이랬나요? 아 이랬나요? 스파게티 면도 제가 맛있어갖고 얼마 전에 스파게티 면도 사놨어요. 스파게티 면. 야식이 맨날 카레라면 먹어보셨나요? 카레라면 먹어봤죠? 카레라면 내가 두 번인가 생방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카레라면 두번 정도 생방을 했었습니다. 카레라면 맛있네요. 카레를 좋아하시면은 추천드릴게요. 카레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제가 카레라면 추천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카레 맛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카레에다가 라면 끓인 줄 알았어요. 자, 빛과달빛님, 별풍선 두개 감사드립니다. 빛과달빛님, 별풍선 두개 감사드리고요. 라면 위치가 아주 좋네요. 감사합니다. 치킨하고 아이스크림은 아까 다 먹었어요. 틈새 라면보다는 살짝 덜 매운데, 그 열라면은 약간 좀 맵죠, 그래도. 매운 라면에 속하죠. 아이스크림 원래 마지막에 먹어야 되는데 아이스크림 저기 녹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스파게티면 이마트에서 샀는데. 봄비제이는 저기 스파게티면을 이마트에서 샀습니다. 이 정도면 몇개 들어간 거야? 지금 글쎄 이거 지금 나쁘면 한두개 정도 남는 것 같은데.
제가 중복되는 질문은 제가 대답을 좀 피할게요. 중복되는 질문 대답을 좀 피하고, 이따가 저기 토크방송 하거든요? 그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외국라면도 맛있긴 맛있는데, 외국라면 같은 경우는, 약간 느끼한 게 있을 것 같아요. 느끼함이 있어요. 외국라면 같은 경우는. 나라별로 베스트 라면 분명히 있을 텐데, 그쵸? 우리나라 라면이 어쨌든 뭐 최고인 것 같은데, 러시아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많은 라면이 그거죠? 도시락이죠? 그 저기 팔도에서 나온 도시락, 그 혹시 도시락 사발면 혹시 아시나요? 팔도에서 나온 것 중에 도시락이라고 있어요. 그거 진짜 맛있거든. 도시락으로 해서 그 라면인데 이게 사각형으로 된거 있거든요. 러시아에서한테 그게 판매율이 거의 1위라고 그러더라고. 전 세계적으로 제일 인기 많은 라면은 이제 저기 뭐니 뭐니 해도 저기 뭐야 신라면이죠. 신라면. 와우. 야, 1단계 귀요미. 우리 행복한 인생님, 1단계 귀요미 감사드립니다. 귀요미 감사드리고요. 안경 벗어봐요. 제가 이거 먹기 전에 치킨을 먹었거든요. 치킨하고 아이스크림 먹었거든요. 약간 좀 배가 부른 상태에서 먹었지.
배가 고픈 상태에서 먹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속도가 약간 좀 천천히 먹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먹다 보니까. 일단 물도 먹고. 매워. 운동 걷는 거랑 뛰는 거랑 차이가 많이 크나요? 뛰는 게 훨씬 칼로리 소모가 많죠. 걷는 거보다. 영양만식님, 안녕하세요. 매워. 방대 중계방이라고요? 중계방도 지금 있죠? 중계방 시청자분들 지금 44분 계시네. 걸어서 60분 동안 6km 가기, 그리고 뛰어서 40분 동안 6km 가기. 둘다 거리는 똑같은데 칼로리 소모 똑같은 거야. 40분 동안 6km 가는 게 훨씬 더 칼로리 소모가 더 많죠. 방대 무슨 중계방이라고? 잠깐만요. 뭐 그런 거 없는데? 야식이님, 노랑통닭 세 가지 맛 순위를 매긴다면 어떻게 되죠? 깐풍통닭이 제일 맛있고, 그 다음에 양념, 그 다음에 또 뭐지? 그 다음에 저 후라이드. 저기 어깨 피자하고 꿈을 피자 두개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가 느낀 게는 제가 느끼기에는 꿈을 피자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어깨 피자보다. 이분 일단 저기 채팅창 한번 잠깐만. 01055님 채팅창 한번 드릴게요. 이분이 자꾸 저기 야식님 살리는 길은 별풍입니다. 제발.
제발 별풍 팍팍 쏘시고 나중에 천당 가세요. 자꾸 도배를 하시면 안 되죠. 시청자분들, 제가 지금 약간 좀 배가 부르거든요? 천천히 먹도록 할게요. 배가 부른 상태에서, 그리고 또, 저기, 뭐야, 라면 약간 좀 맵기 때문에, 천천히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짜. 야식 형님, 라면 어떻게 끓이시는 건가요? 물 같은 거 어떻게 하시는지. 물을, 라면 5개 끓일 때 물을 2리터 정도 넣는 것 같아. 2리터 정도 넣는데, 2리터 넣고 좀더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물이 양이 어느 정도 좀 맞아요. 피자 중에 가장 추천하는 피자는 어떤 거예요? 피자 중에 가장 추천하는 피자는 저기 이거 뭐야? 얼마 전에 제가 먹었던 거. 피자 알볼로. 피자 알볼로. 피자 알볼로 맛있어요. 자꾸 나보고 병원 가라 그래. 튤립님, 잠깐만. 이분 저기 채팅문자 한번. 아, 이거 빨리 다 먹어야 되는데. 코뿔소짱이님, 안녕하세요. 아, 스프를 너무 많이 넣었잖아. 아, 짜잖아.
누가 아까 전에 저기 국물 보고 싱겁다고 그랬는데? 아. 매워. 일단 물 좀 먹고. 아. 자, 시청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먹도록 할게요. 일단 녹화 종료 여기까지 할게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잘 먹었습니다. 녹화 종료.